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 감사입니다. 일부 상임위는 자료 제출 또 증인 채택 이런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류를 날라는데 땡땡땡. 이거 말이죠. 제주도에 젖소 두고서요.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1시간 반 만에 정회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이런 위법과 탈법, 심지어 헌법 무시의 상황을 계속할 건지, 이것은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과거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수십 명씩 불러서 하루 종일 대기시키고 30초 정도 발언 기회를 주거나. 국감 첫날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 연금 증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에 세금 증세 없다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증세죠. 뭐 증세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궤변 풀어놓지 마시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신설세 누가 해달라 그랬습니까?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고성과 막말 같은 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최대식입니다.